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북괴 김정은 발칵 뒤집어졌으며 강화 귀순 성공도, 또한 이번 고성 북한군 하사 귀순 성공도 우리 군의 이런 작전에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찾아왔던 탈북 청년 2명, 문재인과 그의 일당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첫 탈북민의 날에 다시는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민들 북송시키지 않겠다라고 연설을 했죠. 당시에 우리 탈북민들과 많은 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에게는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저도 대북 방송 딱 1년 듣고 탈북을 결심했으며, 탈북을 결심한 지 2시간 만에 중앙군사분계선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탈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대북 방송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가장 경악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몇년전 대북 방송을 듣고 탈북에 성공한 익명의 탈북민 A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대북 방송이 민경 초소 북한군 군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상당하다라며, 아마 이번에 시작된 대대적인 대북 방송, 앞으로 집단 탈북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방송을 듣고 탈북에 성공한 또 다른 익명의 탈북민 B씨. 얼마 전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군이 대북 방송을 2시간 하다가 이후로는 16시간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휴전선 155마일 전선에서 대북 방송을 하면 북한 지역 30km까지 들립니다. 이번에 시작된 이 대북 방송, 김정은 정권,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태가 터진 것이며, 그런데 정작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휴전선을 통한, 또한 해상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대대적인 집단 탈북, 눈여겨봐야 합니다. 라고 탈북민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걸어서 넘어와 남쪽으로 귀순했습니다. 이 주민이 대북 방송을 들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서해를 통한 북한 주민의 귀순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해상 탈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없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 눈여겨볼 특징입니다. 지난 8일 인천 광화군 교동도에서 우리 군의 귀순 의사를 밝혀온 북한 주민 한 명. 이 주민은 썰물, 뗏물이 빠진 틈을 이용해 한강하고 남북 중립수역을 걸어서 건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중립수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한 뒤 서해로 유입되는 강화도 북쪽 수역으로 총 길이만 70km에 달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군사 분계선이 없는 데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900m에 불과해 갯벌이 드러나는 썰물 때는 비교적 쉽게 걸어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립 수역의 지리적 특성과 함께 우리 군의 대응 방식 또한 북한 주민 기순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올 때 한국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 식별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민간인이고 혼자 또는 한두 명 정도, 그럴 경우 귀순 의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작정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상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군 소식통은 열상, 감시 장비 등으로 귀순 상황을 실시간 감시했고 경고, 사격이나 방송이 없이 신호를 통해 은밀히 귀순을 유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저희가 사실은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휴전선 전 전선에서 귀순 유도 작전에 들어갔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강화도에서 귀순에 성공한 북한 주민도 우리 군의 귀순 유도 작전에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민 선임연구원은 우리 같은 경우 개인 병사가 갖고 있는 고글도 있지만 감시 장비도 있고 별도의 본부와 연결된 감시 장비도 있고 다양한 장비가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식별 능력이 뛰어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통제를 하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익명의 탈북민 A씨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과 또 이런 우리 국군의 귀순 유도 작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휴전선 전 전선에서 지금 우리 군이 진행하고 있는 귀순 유도 작전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북 방송과 우리 군의 이런 귀순 유도 작전은 매우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오전 북한군 한 명이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구역으로 넘어왔고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우리 군 감시 장비로 포착해 정상적인 귀순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 8월 20일 이른 새벽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남하하는 북측 인원을 감시 장비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선 일대는 올해 초부터 북한이 지뢰 매설과 불모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철로를 통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철로 인근 개활지에서 포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병력 및 주민이 남측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지뢰 매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순에 성공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이른바 국경선을 강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DMZ 인근 10여 곳에서 하루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대전차 방벽 설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지뢰 매설 과정에서 10여 차례 지뢰 폭발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전면 가동에 들어간 대북 확성기 방송 역량이 있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계속되자 지난달 18일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북 확성기를 전면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통해 교동도로 넘어와 귀순한 바 있습니다. 군의 대대적인 귀순 유도 작전이 이번 북한군 하사 귀순 성공하게 된 절대적인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 소식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었죠. 심리전단 핵심 관계자 땡땡 중령님한테 북한 지금 휴전선 전 전선에서 귀순 유도 작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맞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